나 이거 별로 영상 찍고 싶지 않아. 마지막 얼굴. 네,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긴 하네. 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눈, 코, 가격, 고통 너무 심각하게 붙는 거예요. 비쳐 보인다. 내 코가 너무 낮았어. 저 이거 하면 X됐어요? 그랬어.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막 이렇게 뵐 수가 없어요. 친구가 저 보더니 서연이가 제가 달라진 걸 아냐고 안녕하세요, 은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정말 학수고대 하던 눈이랑 코 성형 비포 애프터를 찍는 날입니다. 아, 애프터를 찍는 날이죠. 우선 저는 지금 성형한 지 오늘이 촬영 기준 11월 2일이고요. 저는 9월 15일에 했습니다.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는 딱 한 달 차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못 찍었어요. 우선 저는 당장은 이렇게 좀 마음에 들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제 얼굴이 마음에 들 때는 내가 렌즈도 끼고 화장도 하고 그러면은 좀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완전 생얼일 때는 살짝 아직까지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인상이 좀 세다? 인상이 너무 좀 세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먼저 저의 성형 전 저의 생 얼굴을 좀 화면에 딱 띄워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것들이 성형 전 사진과 영상들이고요. 저는 코가 되게 작았거든요. 그리고 콧대도 없고, 그래서 늘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이코 시술을,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서 없는 코를 아주 살짝 세우는 정도? 그리고 콧대만 세우고 코끝은 이제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가 늘 작았습니다. 코가. 눈은 원래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수술 없이 쌍꺼풀이 있었는데, 되게 시끄럽네. 수술 없이 쌍꺼풀이 있었는데 제가 안검하수도 좀 있었고 쌍꺼풀이 약간 겹주름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이 풀렸어요. 저녁만 되면 풀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눈을 뜨고자, 그리고 조금 더 또렷한 인상을 가지고자 눈이랑 코를 하게 됐고, 아무튼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된 얼굴입니다. 인스타 질문 받기로 성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을 물어봐달라고 올렸거든요. Q&A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Q&A를 시작을 해볼게요. 갑자기 Q&A를 시작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 질문 온 거를 좀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 방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제가 다른 방에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는, 아하, 이 사람은 또 물을 먹다 말았네. 시장 몰라. 아, 치웠지. 저의 서재방이자 원래는 애기방인 공간이지만 정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죠.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작은 코였던 것 같은데 코 수술 후에 콧구멍 들뜸은 없으셨나요? 저는 원래 조금 들찬 코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저 좀 들찬 코라 콧구멍이 좀 보이는데 요거 좀 안 보이도록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원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살짝 여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들찬 코 같지 않게 보이니까. 그리고 코 하면서 눈물림은 없을까요? 저는 눈이랑 코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팔이 아무래도 이제 아직 코 붓기가 안 빠진 거라서 붓기 때문인지 몰라도 눈물림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봐도 좀 눈물림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여기가 조금 풀어지면 이렇게 되려나? 모르겠네. 눈물림은 살짝 있어요. 한 달 반 정도 된 지금 상태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재료. 근데 재료는 진짜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재료는 우선 콧대는 실리콘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코끝 이쪽은 비중격을 사용했습니다. 코는 어떤 거를 한 건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콧대 높이고 코끝
약간 높였어요. 뭐 여기 옆에 절골을 했다든지 콧볼 축소를 했다든지 뭐 비공을 내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했고요. 이 비공 내리는 것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저 해주신 원장님은 비공 내리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창 많이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어떤 재료가 나중에 비쳐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서 자기들은 시술을 비추천한다 해서 우선 저는 콧대랑 코끝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실리콘 몇 미리 했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5mm 넣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딱 봐도 뭔가 5mm 넣은 것 같아. 왜냐면 내 코가 한 3mm 넣은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내 코가 너무 낮았어. 아 그리고 하이코랑 코수술 차이점도 지금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말 그대로 코수술을 하면은 진짜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평생 간다는 점. 그리고 하이코는 코끝 높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그 원장님이 그랬어. 하이코로 코끝을 이따시만큼 높일 수 있다? 그거 다 상술이다. 왜냐면 당장에는 높일 수 있다 쳐도 없어진다. 시술과 수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하이코 했을 때 점점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그 콧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코끝을 올려도 올린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미세하게라도 조금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해지는 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만족스러웠지만 5, 6개월 뒤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게 조금 불만족스러웠지. 그런 부분에서는 코 수술하고 코 어떻게 파냐고. 그냥 파요. 근데 이제 불편하긴 하죠.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 안쪽이 조금 딱딱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옛날 내 코처럼 막 이렇게 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어떻게 해가지고 면봉으로 파는 게 조금 그나마 제일 편하고 그래도 코 손으로 팝니다. 저는 잘 파고 있어요. 코 건들면 아프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딱 그 필러 맞았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만들 때 그냥 그 정도의 아픔? 아, 코 모양은 직반이에요. 직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직반 그런 것도 안 정했던 것 같아. 내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친구가 저 보더니 너는 직반이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인중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한 달 반인데 안 됩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 여기 살만 늘어나잖아요. 아 이거 안 되는 거 너무 불편해.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아직 이렇게 코 누가 이렇게 잡아당긴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좀 들려 있어요. 이거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코 부작용 걱정되진 않냐라고. 저도 근데 좀 걱정되긴 했어요. 그 구축코 대표적인 내 말을 왜 이렇게 못해. 대표적인 게 구축코잖아요. 저 그게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서 우선 상담을 간 건데 내가 그 구축코에 대한 걱정을 말하기도 전에 그 원장님이 부작용 같은 거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부작용은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자신만만하시다고? 했는데 네, 아직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부작용에 대한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안검하신데 이거 눈 추천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안검하수였고 눈에 눈 뜨는 근육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편하게 눈을 뜨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눈매 교정을 했어요. 너무너무 편하게 눈을 뜨고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고 뜨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흉터, 눈 절개? 절개가 아니고 찝은 흉터 티 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좀 티가 나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사이에 섀도우 이렇게 껴있어. 라인에. 나 그거 너무 싫어. 근데 어떻게든 끼더라고요. 아 그리고 짝눈 교정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짝눈 교정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저도 짝눈이 조금 심한 편이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돼있고 얘는 이렇게 돼있거든요. 제가 눈이. 그래서 이거 교정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건 교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애초에 뼈를 깎는 거 아니면은 절대 교정이 안 된다. 아 알았습니다. 그냥 아주 살짝 미세하게는 가능할 수 있어도 애초에 탁탁 대칭 맞춰서 할 순 없다. 근데 그거는 사람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짝눈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화장법 바뀌었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래 눈 쌍꺼풀이 지금 조금 진하잖아요. 쌍꺼풀이 되게 얇게 약간 흐릿한 눈이었기 때문에 점막을 절대 채우지 않았거든요. 제가 점막을 채우면은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눈이.
점막도 안 채우고 라인도 진하게 절대 안 빼고 그냥 붓으로 갈색 섀도우를 촉촉촉 찍어가지고 좀 되게 연하게 이렇게 조금 그라데이션으로 빼는 편이었어요. 조금만 진해지면은 너무 진해 보이니까. 그리고 화장을 섀도우를 아무리 떡칠을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지금 내 눈은 점막을 저는 무조건 채웁니다. 그리고 라인도 그냥 붓이나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촥 빼는 편입니다. 섀도우를 쓰면은 그 섀도우가 딱 쓴 게 티가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니다. 코랑 눈 첫 수술이냐? 네, 첫 수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떨렸거든요. 쿵쾅쿵쾅 거리고 수술 당일에 수술 때 누워서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저 수면 마취 했는데 안 깨어나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눈, 코 가격을 물어봐 주셨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한 3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언저리였습니다. 고통! 아프지 않냐? 저는 진짜 수술 체질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고 이제 코 수술하면 코에 솜을 끼워 넣거든요. 제가 한 병원에서는 코에 솜 끼워 넣고 그 다음날 바로 코에 솜을 빼요. 근데 그 코에 그 하루 동안 솜을 입으로만 쉬어야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되게 불편했습니다. 아, 붓기는 어떻게 뺐냐? 처음에는 제가 조금 안 일했어요. 생각보다 붓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귀찮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많이 막 원래는 첫날부터 호박즙 먹고 난리도 아닌데 다른 분들은 저는 냉온찜질도 안 했고요. 붓기차도 처음 한 2-3일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날 얼룩이 많이 없으니까 빠지겠지 했는데 나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한 3-4일 차부터 너무 심각하게 붓는 거예요. 미쳤다. 그래서 그때부터 냉온찜질 엄청 열심히 하고 냉찜질, 온찜질 열심히 하고 붓기차 하루에 3, 4팩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좀 최대한 서 있으려고 했고 산책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붓기가 티 안 나기 시작할 때쯤은 언제? 저는 지금도 티가 나기 때문에 우선 눈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코가 아직 너무 코가요 너무 두꺼워. 지금 여기 콧대가 코는 물어보니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1년까지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형이 이렇게 어렵다. 노란 멍까지 다 빠지는데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다 했잖아요. 한 3주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조금 오래 갔어요. 일상생활할 때 코 많이 조심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코를 막 이렇게 착 칠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병원에 대략적인 그 지역을 알려달라. 서울에서 했습니다. 네. 청주에서 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하거든요. 수술은 제가 가슴 했을 때도 그랬는데 무조건 서울에서 했습니다. DM으로 연락하면은 이건 개별 연락이니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연히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면 당연히 알려주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DM이 올 게 뻔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걸 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할 뿐더러 이제 그 외적인 DM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DM들이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간혹 상품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DM이나 이제 SNS상으로는 알려드릴 수가 없고 저는 저를 만나면 그땐 알려드립니다. 만나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알려드려서 진짜 궁금하다 근데 은토님이다 이러면은 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인데요 병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귓속말로 저 어디서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병원 고른 기준은 강남언니로 손품 팔아가지고 아 여기 제일 괜찮다 싶은 데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강남언니에 후기 올렸냐고 아직 안 올렸습니다. 11월 2일 기준 아직 안 올렸습니다. 조금 더 만족스러워질 때 올리고 싶어요. 들고 간 사진이 있는지 눈이랑 코 다 들고 간 사진 없습니다. 시술을 할 때도 누구 사진을 들고 가진 않아요. 그냥 저한테 어울리는
타입으로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의 작은 소망들을 얘기하는 거지. 눈 할 때도 저는 원래 세미아웃이었거든요. 앞에가 떠있고 뒤에가 조금 더 넓은 그런 세미아웃이었는데 제 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제 라인에서 조금만 위로 더 잡아주세요 라고 했고, 코는 그때 당시에 그 상담 갔을 때도 이미 하이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이코 한 상태인데 이 코 높이 좋아요. 콧대에 비해서 낮으니까 코끝 올리고 콧대는 지금 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그냥 원장님이 알아서 타다다다닥 집어주시더라고. 그 원장님이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그 병원이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가장 성형을 했을 때 자신이 제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연예인 사진을 들고 가는 거라고 했어요. 뭐 특히 뭐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누구 어떤 사람의 사진을 봤는데 이 사람 코가 너무 예쁘더라, 나 그래서 이 코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코 사진 들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가장 만족도가 높게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들고 가진 않았어요. 아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수면마취 들어가기 전에 진짜 이제 눈 감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막 눈 라인 같은 거 찝으세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저 이거 하면 장원영 될 수 있어요? 그랬어. 약간 번역을 하면은 저 이렇게 이거 수술하면 예뻐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저 이거 하면 장원영 될 수 있어요? 눈, 코, 가슴 중에 어디가 제일 만족도가 높은지. 저는 다 만족스러워요. 근데 아직 말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눈이랑 코는 더 붓기가 빠져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가슴도 여러분 아시죠? 가슴도 성형하면 2년은 봐야 된다고. 2년이 지나야지 진짜 내 가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커가는 어린이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성징 다 마치고 진짜 내 것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Q&A, B&A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할 거냐? 나는 무조건 다시 하지.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약간 예뻐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내가 너무 못생긴 거야, 옛날 사진이. 야, 나 코 왜 이렇게 넙대대하냐. 나 코 왜 이렇게 낮냐. 웃을 때 코 완전 복커다. 막 이러면서 남편이랑 같이 그 얘기를 했고 남편도 옛날 사진 보더니 진짜 못생겼다고 했지. 엎드려서 못 자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엎드려서 못 자... 그거는 가슴 하고 나서부터도 한 번도 엎드려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을 하잖아요? 엎드려 잘 수가 없어요. 못 자, 엎드려 못 자. 아퐁, 아퐁. 그래서 그 약간 출장 갔을 때 항상 마사지를 받거든요. 저는 발만 받아요. 그 전신을 받으면은 엎드려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럼 너무 힘든 거야. 눈, 코랑은 별개로 또 다른 부위에 대해 성형 생각? 눈, 코랑은 별개로? 전 얼굴형? 얼굴형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 넙대대한 얼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여기를 깎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다 깎고 싶다. 한쪽을 가려야 좀 예뻐 보이는. 아, 주변 사람이 코 수술하겠다고 하면은 시킬 거냐? 이렇게 추천할 거냐? 저는 뭐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내 코는 이렇다. 너가 지금 내 코를 보고 하고 싶은 거면 해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서연이가 제가 달라진 걸 아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모릅니다. 서연이 눈에는 그냥 엄마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서연이가 이제 37개월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 사람이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코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를 아직 구분은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남편이 형제거든요. 근데 이제 쌍둥이는 아닌데 굉장히 둘이 거의 뭐 똑같이 생겼어요. 가끔 삼촌도 아빠로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닌 거지. 구분을 잘 못해요. 다행이야, 이때 해가지고. 질문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거랑 비슷해가지고. 끝!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까지 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게 지금 코필러 녹인 게 진짜 그냥 이게 제 코예요? 네. 리얼 코예요. 제 코가 원래 이렇게
녹았나? 계속 익숙해져가지고 아마 옛날 얼굴 까먹었을 계속 얇아지지 않겠죠? 아. 오. 괴물이네, 괴물. 오, 왜 하품이 나오지? 왜 눈이 괜찮은데? 오, 쉣. 아픈 거는 없어요. 그냥 좀 답답해.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해. 안녕하세요. 나 좀 진짜 별로다. 나 이거 별로 영상 찍고 싶지 않아. 안 찍을래. 저는 지금 집에 왔고요. 지금 현재 수술을 아까 10시에 했어요. 집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뭐 대충 한 저녁 한 5시쯤 됐습니다. 살짝 통증이 좀 오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냥 너무 불편한 거는 우선 코를 솜으로 막아놨으니까 솜을 입으로만 쉬어야 돼서 이렇게 계속 물을 먹어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가장 불편한 점은 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배는 고픈데 뭘 먹고 싶지가 않아. 맛이 안 느껴져가지고 아무 맛도 못 느끼지만 그래도 먹고 싶어서 시켰습니다. 2일차. 4일차. 괴물 같아. 지금 제가 볼 때는 붓기 많이 빠졌다 싶을 정도고요. 오, 너무 꼴뵈기 싫으니까 빨리 꺼야겠다. 야, 아무튼 4일차입니다. 브룩 안 올릴 것 같은데? 이 영상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하기 전이랑 한 달 후 이렇게 딱 영상 두 개만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영상에 비포 애프터 영상에 쓸지 안 쓸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이나 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 캐치티 진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마라통 다 비울 것 같아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그리고 안에 멍도 여전히 멍이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부목을 떼러 가거든요. 그 전까지 이 퉁퉁퉁 부어있는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